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글은 이제 작년 10월 정도에 나왔던 글이고, 저도 이제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글이어서 한 가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제목은 랭체인을 이제 프로덕션, 그러니까 제품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이고, 실제적으로 랭체인의 약간의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잘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. 만약 여러분들이 랭체인을 실제 이제 제품에 같이 사용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되면 좀 이제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이어서 일단 공유를 드리고요. 짧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이제 이 콜루스레이션, 그러니까 환각에 대한 부분에 좀 우려. 그러니까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할 경우에 랭체인이 이제 블랙박스처럼 가리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잘못된 이제 결정이나 잘못된 답변이 나왔는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약간 지적이라고 할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일단 이제 데이터 부분에 전처리 이슈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실제적으로 이제 랭체인이 좀 많은 부분에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뭐 PDF나 웹에서 문서도 읽어들이는 약간 그런 과정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,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랭체인의 뭐 PDF to text 해서 뭐 샘플 PDF를 읽어드린다고 했을 때이 PDF의 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잘 완벽하게 읽어드렸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PDF 라이브러리도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라이브러리마다 편차도 많은데 이런 그 랭체인에서 제공하는 이 PDF to 텍스트를 이용했을 때 이게 온전하게 처리됐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또 존재를 할 겁니다. 그 외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있을 때 메인터넌스 비용,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뭐 제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위에 리더라든가 위에 이제 디렉터 입장에서는 빨리 개발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. 근데 빨리 개발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에 대한 그 부담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거를 개발자한테 온전히 무게들이 다 넘어오게, 짐들이 다 넘어오게 될 거라는 거죠. 그 짐은 이 랭체인의 그 블랙박스 영역만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숨겨진 영역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트러블슈팅이라든가 버그 같은 거,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거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프로덕션에 랭체인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실제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여기 이 문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랭체인을 쓸지 아니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언어 모델들을 각각 좀더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적인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PDF의 전처리, 각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가져가는 게 나중에 이제 프로덕션 환경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이렇게 짧게 한번 좋은 글 공유를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